정원 해체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 박근혜 퇴진 양철지붕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게 입구에 국정원에 관련된 플랜카드를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어느 단체에서 걸었느냐 그랬더니 사장님 개인 번호로 해서 플랜카드를 딱 걸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폭포가요. 고든 소리를 또 불러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모으면 확산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질 것 같고요.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이제 더 이상 국가기관이 언론을 호도하지 않는다고 믿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고 믿고 국가기관이 국민과 함께하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반과 수칙으로 국민을 속이지 않는 그때가 초대 중앙정보부를 세워가지고 김종필을 앉혀가지고 자기의 권력기반을 삼았던 그 박정희가 지금 그 딸이 국가정보원의 전신 안기부 그 전신은 중앙정보부 그 국정원의 어떤 그 선거 개입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해서 또다시 아버지처럼 정권을 찬탈했던 것처럼 이 정권을 찬탈한 것이라고 저한테 메일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정치외교학원을 다니는데 학교를 때려치고 싶다고 저한테 호소를 했어요. 현장에서 처절하게 외치는 국민들의 뜻을 받는 것이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학도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이가 왜 촛불집회를 하는지 왜 국정원이 잘못을 했는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질문이 얼마나 어렵던지 어떻게 하면 우리 딸아이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돌아오는 길 한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해서 우리 딸아이가 아빠 나도 촛불집회 같이 나갈래요? 해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이가 60이 넘으셨어요. 근데도 매일 그 저녁 6시 되면 이렇게 시간 날 때 꼭 나오셔요. 그래서 아마 정말 분노할 일에 분노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첫째 정치 꾼놈들부터 여러분들 그 안티 이명박이나 언론 소비자 주권 모임이라고 언소주 카페 들어가면 그 특히 언소주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여야당 할 것 없이 그 뭐 행정파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전화 메일이 싹 다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때 집에 있는 날 잡아서 전화를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 글도 써도 좋지만 볶아 먹어야 돼요. 달달달 이놈들을 볶아 먹어야 볶아 먹고 우리가 몸싸움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이 권력, 이 못된 놈들을 꿈틀거리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우리 집 담벼락이나 자동차 뒤에다가 써붙이고 댕기면 참 좋은데. 이제 선창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꼭 그 불나비 꼭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음료수 어디서 누가 가준 거야? 몰라. 뭐야, 그냥 누가 갔다 그냥 놓고 간 거야? 사실 이게 군산권은 아니십니다. 네, 지금 사업차 지금 이쪽 군산에 대해서 50도동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말 분들 사실 그렇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시고 우리 군산 시민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정말 감사드리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추구하는 일을 누가 뭐라고 해도
꿋꿋이 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좋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옆에 다 손 한 번씩 잡읍시다. 우리. 옆 사람들 다 손을 잡고 한번 흔들어 줍시다. 대화님 고맙습니다. 기사 시간에 발구 형님이랑 배웠는데 그렇게 그때 학생들이 많이 희생하면서 얻어낸 것을 이렇게 무너지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덥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소리가 군산 시내에만 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오늘 네 번째 집회인데 가장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즐겁고 여기 오신 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6시부터 매일 평일입니다. 6시부터 7시 반까지 요 앞에서 지금 1시를 하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6시 정도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좀 늦게 나오셔도 되고 딱 30분씩 이렇게 저희가 릴레이 1인시를 좀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나오셔서 좀 한 번씩 좀 1인시를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을 좀 흔들어주세요. 촛불.